안도 다다오의 작품들은 한때 엄청나게 소개했었는데 또 추가 답장 작품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랑겐 재단이라고 불러야 할지 랑겐 미술관이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영어 번역으로는 랑겐 재단이 맞기는 하는데요. 아, 여기에는 역시 안도가 좋아하는 십자가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랑겐 재단은 마리아느 랑겐이 소유하고 있었던 일본 미술 컬렉션을 전시하기 위해서 만든 미술관입니다. 그런데 정작 랑겐은 이 작품이 오픈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이 한적한 독일 시골에 있는 랑겐 재단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랑겐 재단은 독일의 서쪽에 있는 디첼도르프 근처의 시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글자 그대로 시골입니다. 원래 랑겐 재단이 있었던 자리는 나토의 로켓 기지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웬 로켓 기지? 자, 저기 보이는 게 바로 랑겐 재단입니다. 차는 여기다 주차했고요. 걸어서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랑겐 재단 입구가 나옵니다. 아, 주차장은 여유 있습니다. 랑겐 재단 앞에는 이렇게 광활한 독일의 농토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잘은 모르겠지만요. 밀이겠지요? 산이 안 보여요, 산이. 자, 이제 랑겐 재단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정문은 이쪽 원형 가병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주차장을 나와서 가시면 이렇게 거대한 원형 가벽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랑겐 재단 전체의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시려면 한참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다오는 가벽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자신이 만든 건축 작품이 무슨 예술 작품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전체 원형 가벽의 모습입니다. 저기로 가시면 랑겐 재단 정문이 나옵니다. 사실 원형 가벽이 비스듬히 이 길을 가로질러 가는데 여기서는 그 느낌이 전혀 들지 않네요. 이것은 실패. 원형 가벽을 지나면 내부의 수변 공간과 함께 일본관의 정문이 나옵니다. 사실 랑겐 재단 하면 바로 이 수공간에 비치는 일본관의 그림자 풍경이지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수변 공간 가운데 저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수변 공간은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비친 원형 가벽과 하늘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래도 원형 가벽에서 들어오는 이 길은 운치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무슨 기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술 작품도 아니고, 태양 광판이 있는 것을 보니 작동을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기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흉합니다. 차라리 크기라도 작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이 큽니다. 정작 클 거라고 생각했던 일본관은 생각보다 너무 작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서 있는 분이 여기 가드인데 내부가 더워서 관람객이 없을 때는 이렇게 밖에 나와 계시더군요. 랑겐 재단은 여기에 일본관, 그리고 여기에 모동관으로 나눠집니다. 일본관은 유리박스가 높아서 눈에 잘 띄이지만 모동관은 반 이상이 지하이기에 겉으로 눈에 잘안 보이는 편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요. 이렇게 전체 랑겐 재단이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안쪽까지 들어가서 모동관은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미술관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죠? 사실 저 조형물만 없으면 일본관의 정면과 물에 비치는 그림자의 모습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 건물의 외부에서 볼 만한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나요? 그나마 외부에서 모동관을 볼수 있는 것은 이쪽에 오셔서 계단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내려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여기까지 온 것이라도 아까워서 제가 내려가서 사진 한 컷이라도 찍었겠죠?
사실 랑겐제단을 답사오게 된 것은 선배가 쓴 논문에서 이 작품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찾아보니 멋이 있더라고요. 또 유리박스 안에 콘크리트 매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도 관심이 갔고요. 그런데 일단 들어가 보죠. 우선 랑겐제단의 전체 입구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이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저기요. 그런데 아까 전 가드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저 유리박스 내부는 에어컨이 소용없을 정도로 푹푹 찝니다. 뭐 사용자 불편 같은 것은 전혀 안도에게는 관심 바뀌죠. 들어가시면 일본관 양쪽 끝에 저렇게 작품 하나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콘텐츠를 만들기 전까지는 이 전시관이 일본관이었던 것도 몰랐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솔직히 뭐 그렇게 인상적인 작품도 아니었고요. 아, 그런데 원래 랑겐이 지니고 있었던 일본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려고 이 미술관을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막상 만들고 보니 너무 내부가 더워서 여기에는 일본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것을 포기했나? 그리고 일본관의 양측 복도는 생각보다 폭이 너무 좁은 편입니다. 랑겐재단 접수처는 이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너무 더우니 관람자가 없을 때는 여기 직원이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생각보다 입장료가 비싸서 화장실이라도 써야겠어서 이쪽 지하로 내려가 화장실을 썼습니다. 여기가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뭐 그래도 여기에는 천창을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천창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밤에만 작동이 되겠죠? 어떤 효과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다만 왜 저 천창에 갤러리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그대로 빛이 들어오는 게 더 극적일 텐데요. 여기 지하로 내려가면 화장실과 함께 관람객 짐을 보호하는 락커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들어오자마자 내부가 너무 더워서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덥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일본관 전시장은 이쪽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공간은 간단한데 여기 관람자가 없으니 가이드들의 간섭이 좀 있습니다. 화장실을 올라오자마자 이쪽으로 나가서 전시관을 가라고 하더군요. 답사날이 그렇게 더운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넓은 벌판이라서 바람도 꽤 불고요. 그런데 여기는 닫혀 있어서 밖에 보다 더 덥더라고요. 전시관 내부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서측의 라운지 공간도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에도 이렇게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일본인이 한 게 맞겠죠? 그러니 여기 전시관 이름이 일본관이겠죠? 여기 천장은 약간 안쪽으로 경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빗물이나 눈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사실 여기까지는 뭐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본관 전시장 내부를 들어가면서 완전히 깨버렸거든요. 우선 전시관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전시관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그 내부에는 이런 뜬금없는 작품도 이렇게 있지만요. 충격은 이 작품이었습니다. 사진으로는 꽤 밝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시면 이것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더군다나 바닥에 돌무더기들이 있어서 발에 채이지 않게 무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전시인지요? 일본관이랑 이름과 정말 관계가 있습니까? 일본관 전시관을 나와서 모든관으로 가시려면 이쪽 램프, 즉 경사로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바로 저 램프를 쭉 따라가시면 모든관의 입구가 나옵니다. 일본 전시관에서 너무 실망해서 모든관이라도 괜찮았으면 좋겠다고 바랬습니다. 여기 램프의 창가 쪽에 전시되어 있는 저 오브제들은 무슨 작품인 것 같은데요. 전혀 인상 깊지 못한 작품입니다. 여기가 램프의 처음 시작이고 여기는 램프의 끝자락에 있는 모동관의 입구입니다. 모동관은 이쪽 램프를 통해서 내려오셔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동관은 중간에 중층이 있는 높은 층고의 전시관이 두 개 있습니다. 먼저 중층을 살펴볼까요?
입구를 들어오시면 갑자기 저런 커튼이 보입니다. 저 커튼을 넘어가시면 남측 전시관의 중층이 나오고요. 여기는 북측 전시관의 중층입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계단 쪽으로 창이 크게 뚫려져 있습니다. 입춘되면 다다오의 종교는 분명히 기독교일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십자가의 디자인을 집착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냥 전창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요. 북측 전시장은 또 안도가 좋아하는 긴 램프 공간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천창을 만들든지 아니면 적어도 빛이 들어올 측창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역시 자기 복제를 잘하는 안도는 이미 이전에 이런 긴 램프 공간을 베네스 하우스에서 사용했습니다. 공간 느낌도 비슷하지요. 대신 저 끝에는 하늘로 뚫려져 있는 공간이 있고 큰 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복제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싫어서 그런 것일까요? 저 공간은 정말로 막혀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요? 반대쪽의 개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무리 그 이유를 생각해 내려고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네요. 이제 북측 전시장의 아래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카메라가 밝게 이 사진을 찍은 것이지 이것보다 이 공간은 어둡습니다. 조그마한 창이라도 달지. 아, 이것보다는 이 공간은 더 밝습니다. 그래도 이 공간은 너무 쓸데없이 보입니다. 저쪽 스크린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뒷공간에는 스크린을 비추는 영상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컨텐츠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들은 빛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이제 남측 전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중간에 있는 전시장을 둘러볼까요? 여기는 아까 전 중층에서 보았던 십자가 창의 아래입니다. 여기서는 북측과 남측 전시장 가운데 있는 계단 전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는데 잠겨 있어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관람 동선상 저기로 오픈할 수 없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기로 나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여기에는 이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그런데 북측 남측 전시장 모두 빛이 들어가면 전시가 안 되는 작품들이 있어서 저렇게 커튼을 쳐 놓았습니다. 이제 남측 전시장의 아래층을 가볼까요? 이쪽 남측 전시장에는 램프 대신 중층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시된 작품들은 저의 미적 감각을 충족시킬 정도의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 계단 공간 옆에 작은 틈새 공간에는요, 이런 작품도 있네요. 그런데 도대체 여기 모동관의 전시 컨셉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제 남측 전시장 안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남측 전시장 안쪽에서 아까 전 보았던 전시 공간을 살펴본 것입니다. 또 저기 안도가 좋아하는 삐죽하게 튀어나온 발코니가 보이네요. 남측 전시장은 멀티미디어 스크린이 북측 전시장의 반대쪽에 있네요. 저기도 역시 뒤쪽에 스크린 영상이 하나뿐이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공간의 낭비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남측 전시장 중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 계단을 올라가시면 됩니다. 계단도 역시 이 내부의 멀티미디어 작품 때문에 올라가는 입구에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정말 웃기지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커튼은 또 중층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 남측 전시장 중층입니다. 중층으로 올라오면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층 난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이 역시도 다른 안도의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뷰이지요. 그러고 보니 뮤지엄산에도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전시 공간이 있네요. 그래도 여기는 벽과 천장이 붙어 있지 않고 그 사이로 빛이 들어와 랑겐제다 본다는 좀 낫네요. 여기에 전시된 작품들의 개념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과학 전시장인가요? 제가 무식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작품들의 개념이 불분명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가 랑겐 재단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정말 랑겐제단은 제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를 답사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놓친 건물이 더 멋진 것 같아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를 가시면 여기 음악가를 위한 집을 꼭 가보세요. 바로 라이문트 아브라함이 설계한 음악가를 위한 집입니다. 저는 답사 당시 이 건물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기에 아, 신기한 건물이구나라고 그냥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컨텐츠를 만들면서 알아보니 정말 멋진 건물이더군요. 그런데 이 건물의 건축가도 2010년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작품의 완성을 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여기는 터가 안 좋은가요? 랑겐제단의 주인도 음악가를 위한 집의 건축가도 모두 건물의 완성을 보지 못했네요. 그런데 이 작품 정말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역시 안도는 설계를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양산하면서 양심도 없이 자가복제를 계속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답사를 다니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